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8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어제 낙폭을 좀 딛고 일어서면서 오늘 암호화폐 시장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초록불로 가득한 코인 360 페이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코인 마켓캡을 통해 시장 가치 확인해 보시면 어제보다 그래도 많이 일단 올라줬습니다. 2,691억 달러. 자, 비트코인 점유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네요. 65.5%에서 이어 나갑니다. 자, 비트코인 24시간 동안 3%, 이더리움 6% 오르고 있지만, 라이트코인이나 또 GKC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 어쩌나라는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반등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해줬고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어제와 오늘 크게 의원들이 다른 입장을 견지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부정적인 입장들 오늘까지 가져오지 않고요. 오늘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 부정적인 입장들을 그냥 소화해내는 그런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의 거래 동향 살펴보시면 BW.com, OKEX, 바이낸스가 1, 2, 3이고요. BW.com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24시간 동안 100% 넘게 상승을 했네요. 업비트도 20위권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28위에서 거래량 이어나갑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일제히 암호화폐들 반등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 이더리움 5%, 라이트코인 13% 급등하고 있는 빗썸이고요.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1,191만원, 4% 상승하면서 네, 1,200만원 향해 가고 있고요. 이더리움 7%, 비트코인 캐시 6%, 비트코인 SV 10% 오르는데 오늘 대부분의 코인들이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도 단연 리브라입니다. 리브라가 사실 어제 제 꿈에도 나왔어요. 네,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서 꿈에 나온 것 같은데 오늘 리브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하원에서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있었는데 자, 오늘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면 이 여성분은 29세 여성 의원입니다. 리브라를 분산형 프로젝트라고 부르면서 데이비드 마커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소위 페이스북에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리브라의 창립 멤버 27개사를 27개 회사를 직접 선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했네요. 네, 블룸버그 크립토가 이렇게 청문회 현장을 조금 담기도 했는데 네, 자 알렉산드리아 의원인데요. 이 의원은 페이스북이 $1,000,000 투자를 기준으로 주요 설립자를 모집한 사실을 알고 리브라가 이 거대한 기업들의 비민주적인 연합에 의해 통제되는 통화라고 내다봤습니다. 마커스는 이에 대해서 페이스북의 디지털 자산은 국가 통화를 대체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더 넓은 목적은 규제기관과 협력해서 적절한 시기에 모든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다른 주목된 의원은 노스캐롤라이나의 알마 아담스 의원이었는데요. 이분은 사람들이 리브라 블록체인의 노드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요. 마커스는 그들이 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술이나 블록체인 또는 금융 분야에서 최소한의 운영 경력이 있는 대기업 그리고 기업들만이 리브라의 회원이 되는 것을 허용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왜 그럼 $1,000,000을 리브라에 투자하느냐는 질문에 기존의 파트너들이 기존 금융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데 동의를 했다는 반증이고 그들은 더 낮은 비용으로 디지털 자산 인프라로 진입하는 것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대부분의 의원들 리브라를 환영하는 입장보다는 좀 우려하는 입장을 견지한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정적인 트윗에 이어서 비트코인, 페이스북의 리브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집중이
심각한 규제 그리고 합법성을 향한 첫발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어제 확인하셨다시피 그리고 오늘 확인하고 계시다시피 정치권의 움직임과 입장에서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아직 극복해야 할 성장통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뉴스비트씨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비트코인 바닥을 찍은 후 좋은 실적을 내다가 규제에 대한 갑작스러운 공포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고 어제 같은 매도세가 출현하기도 했다라고 뉴스 BTC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미국의 한 하원 의원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을 죽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패트릭 맥헨리 미 하원 대변인은 현재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리브라라는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를 출시하려는 페이스북의 계획이 금융과 기업을 넘나드는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는 비트코인의 정신과는 완전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을 죽였던 것은 죽이려는 노력들은 성공하지 못했는데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 방화벽과 비트코인 금지 정책을 폈지만 비트코인을 없애지 못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CNBC에 출연한 자리에서 그렇게 밝힌 건데요. 자, 세 종류의 통화잖아요. 리브라가 우리가 기존의 통화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규제 대상에 비껴갈 수 있겠느냐, 비트코인도 비껴갈 수 있겠느냐. 리브라는 몰라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분산되어 있는 특징 때문에 멈추기 힘들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비쳤고요.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을 좀 베낀 성향이 있다. 그렇지만 완벽한 오픈소스 탈중앙화가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는 달리 제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사실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저는 이 IMF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발언을 내놓고 있죠. 세계 규제당국의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관련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규제 조치를 취해라 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바로 IMF가요. 자, 현지 시간 17일 IMF의 수석 경제학자인 기타 고피나스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페이스북의 리브라 개발 초기 단계에서 세계 규제 커뮤니티 당국들은 심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너무 늦지 않도록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백도어 달러화라는 것은 위법적인 성격의 달러화가 나타나는 거,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리스크보다는 금융 포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득보다 실보다는 득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고피나스의 발언은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리브라 관련 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런 리브라에 대한 안 돼! 라고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보다 IMF가 자,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라 라고 리브라를 인정해주고 가는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시장에 좀 신락 같은 희망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이 같은 발언, 그렇지만 상원 의원들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페이스북의 과거 행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몇 세계 당국, 금융 당국들은 이미 여기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요. 최근 리브라가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요. 인도는 정부가 민간 암호화폐에는 포용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디지털 루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응해서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 개발을 시작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당국자들은 조금 덜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마크 카니 영국은행 총재는 최근 리브라의 잠재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페이스북이 리브라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 IMF를 통해서 제시가 됐고, 그리고 오늘 저희 블록미디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부의 페이스북 공격은 탈중앙화의 가치 입증이라는
한국어판 독점 콘텐츠, 와이스레이팅스의 독점 콘텐츠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 살펴보기는 힘들고 앞부분만 보시면요. 리브라에 대한 공격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타 많은 진정한 암호화폐들에는 좋은 소식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네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소식은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더리움 2.0이 본격 가동되기 전에 이더리움을 비트코인 캐시와 통합하는 과감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인 일부 계층의 반발이 있는 상황인데요. 모든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더리움은 지난주 종가 대비 34% 내려가고 있어요. 물론 오늘은 반등을 하고 있지만요. 아직까지 지난주에 비해서는 가격이 낮습니다. 비탈릭이 내세우고 있는 생각은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좋아하기 힘든 제안이다 라고 뉴스비트스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면 비트코인 캐시 뭐 하드포크도 있었고요. 비트코인처럼 레이어 옵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프란시스 폴리오트라는 분은 비탈릭의 제안이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네, 쉿코인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비트코인에 비해서 참 가격도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데, 3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창시자가 확장성 위기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굴욕적인 비트코인 캐시와의 통합을 제안함으로써 오늘 이더리움 프로젝트를 실패로 선언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더리움 실적은 오늘은 이더리움이 7%가량 반등에 성공하고 있거든요. 유동성이 좀 들어와줄 때 이더리움이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낙관론도 물론 있지만 단기적인 목표가를 현재 214달러인데요. 단기적인 목표가를 일단 230달러로 보고 있고요. 230달러 목표가라기보다는 기준이 되는 가격에 맞겠네요. 230달러를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가 이더리움의 향후 향방에 중요한 이슈가 되는, 네,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00달러, 그 이후에는 400달러까지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더 하락했을 때를 대비한다면 190달러까지 뉴스베티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펀드 2분기 수익률이 세 자릿수고 기관들이 주 고객이라는 뉴스, 그리고 라이트코인이 반감기 앞두고 가격 변동이 예상된다는 뉴스까지 짧게 전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선물 2019년 7월물 선물 0.72% 오른 9,805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 4%, 이더리움 7%, 리플 5%, 라이트코인 16%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에 성공하는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주요 뉴스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피곤한 날이 사실 목요일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굿모닝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미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